안녕하세요. 디보 무작정 따라하기 수업입니다. 오늘은 54수입니다. 꼭 외워보세요. 안녕하세요. 기본어키 수업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54번까지입니다. 한번 처음으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1번에 소목에 뒀습니다. 2번에 하점에 뒀고요. 3번도 소목에 뒀습니다. 4번도 하점에 뒀습니다. 5번은 북한지키. 네, 이건 자주 나왔었습니다. 이렇게 요즘 자주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지켜뒀습니다. 5번으로 지켜뒀고요. 그 다음에 대기 6번으로 이제 소목을 또 지키게 할 수 없으니까 왔는 거고요. 자, 이럴 때 가장 많이 쓰이는 건 요즘 밑으로 붙이는 겁니다. 붙이면 젖히고 하는 정석 있죠. 예, 붙이면 젖히고 젖히면 뽑고 약점 이어서 가장 기본 행마죠. 10번. 자, 그 다음에 11번으로 길을 지켰습니다. 8번과 10번의 일입삼전. 네, 이곳과 이곳이죠. 자, 이렇게 높게 두었습니다. 흙으로서는 이곳도 굉장히 큰 좋은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 장면에서 5번을 높게 뒀기 때문에 이곳 날일자도 많이 가고 있죠. 오늘의 수법은 13번으로 날일자로 공격을 간 장면입니다. 백으로서는 그냥 지키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후자로 이렇게 먼저 세워줬습니다. 이전에는 참 이런 수는 보기 드물었는데요. 요즘은 많이 뜨고 있죠. 네, 이렇게 16번까지 뜨었습니다. 이제 13과 15번, 우리 아까 8번과 10번의 이 1입, 그래서 1입 3전 이쪽이었죠. 그렇다면 13과 15의 1입 3전 어디입니까? 바로 이곳입니다. 낮게 갈 수도 있고 높게 갈 수 있는데 5번이 높은 자리다 보니 이제 낮게 가는 것도 많이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렇게 17번. 그래서 바둑 격언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정석을 몰라도 뜰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23단을 해놓고요. 17번까지는 무난한 진행입니다. 18번은 이렇게 지켰는데요. 반대로 이곳에 흙이 온다고 생각해 보면 네, 일리가 있는 수입니다. 18번 오면서 이 돌 두 개의 열범도 있습니다. 자, 그거를 약간 노리면서 집도시키면서 이렇게 하는 모양인데요. 그러고 나니까 흙이 보통 길을 이렇게 곳을 뭐 삼삼을 가거나 날일자를 가거나 가면 되는데요. 뭐 이렇게 갈라치기를 갈 수도 있고요. 자, 그런데 바짝 다가왔습니다. 16번에 공격을 감행했고요. 자, 19번. 자, 백 보고 어떻게 받을 것이냐 물어보았는데 백은 바로 전투를 시행했습니다. 20번을 저렇게 오면 사실 저희들 같이 초보인 경우에는 되게 힘들죠. 어떻게 받아야 될지. 그러면 어떻게 받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붙이면 일단 젖혀야 됩니다. 네, 젖혔어요. 자, 젖혔으면 이렇게 가서 두드머리 맞아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게 끊거나 외단체나 여러 가지 수법이 있는데 일단 끊어봤습니다. 끊어봤을 때 어떻게 하느냐. 오늘은 이렇게 갑자기 붙이고 젖히고 끊어왔을 때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 자, 이럴 때 단수치고요. 나오겠죠? 당연히 나옵니다. 이거 20번과 24번 요소이기 때문에 버릴 수 없잖아요. 그리고 다시 단수입니다. 축이 안 됩니다. 아, 이렇게 백이 나왔어요. 이 장면에서 축은 안, 2번이 있기 때문에 축은 안 돼요. 이렇게 가는 거는. 그래서 거기 일단은 이었습니다. 양단수를 맞아서 1번과 23번을 버릴 수 없잖아요. 이었어. 입고 나니까 백도 22번을 어떻게 할 것인가 되게 중요한데요. 이럴 때는 일단 키워서 버리는 수법이 좋은데요. 이렇게 뻗었습니다. 28번 뻗은 건 뭡니까? 바로 이 약점. 노리는 거죠. 이 약점을 보강을 안 할 수는 없어요. 흙으로서는 있거나 호구 치는 정도인데요. 자, 흙은 선택은 호구를 쳤습니다. 이렇게 두고 백도 바로 막았어요. 네. 그럼 이제 4알이 문제가 됩니다. 서로 활로 계산을 해보면 이때 이제 활로를 위해서는 일단 이렇게 1번, 2번, 3번 젖히는 데까지는 기본인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젖혔고요. 2번을 맞고 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수상전에서 보면 할로 계산이 있죠. 자, 할로 계산을 해볼 건데요. 이랬때 백이 자, 34번에 떴습니다. 지금 할로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흑의 할로는 하나, 둘, 셋, 넷. 할로가 4개가 있습니다. 자, 백도 할로가 하나, 둘, 셋, 4개. 4대4죠. 자, 이럴 때는 수상전을 빨리 잡으러 가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흑의 수는 1번으로 먼저. 이곳에 백이 오면 할로가 늘어나니까 먼저 이곳을 갑니다. 이렇게 해서 네, 가기 전에 이곳을 가야 하는데 가기 전에 먼저 35는 무슨 말이냐면 22, 24, 26번을 받아달라는 겁니다. 선수죠. 네, 지금은 바로 죽으니까요. 그래서 백이 5으로 일단 35번과 36번을 교환한 다음에 이렇게 갔다라는 거. 앞으로 가기 전에 먼저 할 수 있는 걸 하는 겁니다. 자, 37번 떴습니다. 자, 일단 전쟁은 1단락 되었어요. 보면 지금 일단은 이제 할로가 3개고 이제 할로가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 돌은 죽은 돌입니다. 나중에 사석으로 이용할 수도 있겠죠. 배가 걸린다든지 하면.
이렇게 교환한 다음에 100이 38번 젖혀뒀습니다. 저 자리는 굉장히 두터운 자리고 서로 간에 이곳 100이 지금 이쪽을 넓히는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38번은 개둘 만한 수죠. 자, 근데 흙이 계속 받아주느냐? 받아줄 수도 있고요. 안 받아줄 수 있는데 지금 장면에서는 일단은 이렇게 두고 네, 39번은 바로 지금까지 이 100이 아무 반응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묵자로 미끄러져서 삼삼도 노리면서 이 100을 일단 이렇게 압박을 했습니다. 100은 쉽게 사는 방법은 그냥 삼삼 지키면 돼요. 네, 뭐 저렇게 지키. 모양은 좀 이상해 보일지 모르지만 아주 튼튼한 수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키는 모양도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39번과 40번 교환. 그죠? 이 교환들 한번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었고요. 그리고 나니까 흙이 삼삼에 뛰어들었어요. 백 보고 어느 쪽으로 막을 것인지 물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막을 것인지, 이렇게 막을 것인지. 백의 선택은 42번이었고요. 43번이었습니다. 자, 이럴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죠. 그죠? 네. 백으로서는 뻗는 수, 한칸 뛰는 수, 부전머리 뛰는 수. 이렇게 있었는데요. 오늘의 선택은요. 이단 겹침인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부전머리 젖히니까 바로 젖혀버립니다. 네. 44와 46번이 교환이죠. 자, 그러면 이 정석은 자주 보았죠? 네. 이쪽으로 꼭 단수 치는 거, 단수 치고요. 이면 46번을 잡는다 했습니다. 자, 그럼 100도 실리를 챙기겠죠? 45로 단수 치고 잡을 때 이렇게 52. 실리를 챙겼고요. 자, 이 정석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것도 굉장히 두터운 자리. 100의 입장에서 이것도 아주 멋진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런 두 곳의 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가 아주 중요한데요. 흑은 바로 결행을 했습니다. 바로 두텁게 밀었고요. 자, 밀면서 결국은 이곳을 밀었기 때문에 이곳도 아주 좋은 자리가 되어 있고요. 자, 이쪽도 아주 좋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이거 뭐 이쪽도 아직까지 결정이 된게 없습니다. 그죠? 네, 이렇게 된 장면에서 백은 이렇게 일단은 단수를 쳤어요. 네, 그다지 받아주진 않을 텐데 바로요. 자, 이렇게 두고 나서 이렇게 키우면 또 삭감을 나가는 새로운 전투가 또 이루어질 겁니다. 이 자리도 엄청 좋은 자리니까요. 이렇게 해서 오늘 54번까지입니다. 눈여겨봐둘 만한 수는 39번과 한 40번의 교환, 이런 수는 한번 봐둘 만한 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전투가 벌어진 장면은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죠? 한번, 아, 저렇게 뜰수 있다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아, 이 정석은 네, 당연히 외우셔야 하고요. 뭐, 이 정석은 우리가 자주 보았으니까 외우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이렇게 54번까지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이 어디였죠? 네, 소목. 2번이 하점. 3번이 소목이었죠? 네, 4번이 하점이었습니다. 흙으로선 소목 정도였고요. 백은 하점으로 대체했는데요. 5번이 나왔죠? 5번 수. 여러분도 한번 흉내내 보세요. 이렇게 두시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 백이 이렇게 왔다는 거. 오늘 외워야 될건이 정석입니다. 이 정석은 여러분들이 자주 나오고요. 정말 많이 쓰이는 수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붙이고 밑으로 붙이고 젖히면 뽑고 약점 있고. 그럼 한칸 지켰을 때 2립 3점 12번까지는 기억해 두세요. 네, 이건 하나 오늘 기억하면 참 좋겠네요. 그죠?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나서 그게 어디 떴습니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죠. 뭐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런데 바로 이렇게 13번. 5번이 있어서 아, 이럴 자리가 참 가고 싶은 자리입니다. 네, 이렇게 바로 13번이 왔었고요. 백이 어떻게 떴죠? 네, 입구자로. 그죠? 네, 입구자로 공격했습니다. 입구자 호구 대물 승급소. 백이 한칸 뛰는. 자, 그리고 2립 3전. 그죠? 17번까지는 무난해 보입니다. 18번 자리. 이런 자리는 굉장히 뭐 좋은 자리입니다. 네, 이런 자리를 지켜주면 18번. 자, 어느 정도 마무리했고요. 이제 기가 2번의 기가 남아있는데요. 보통이라면 2번의 기를 뭐 33을 간다든지 날일자를 갔을 텐데 오늘은 어디를 갔습니까? 기억나시나요? 16번. 자, 4선이다 보니까 이 3선이 강력해지는 수인데요. 그곳을 바로 왔습니다. 이때 백으로서는 뭐 협공을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백은 이것을 무시하고 바로 전투를 들어갔죠. 어디에 했습니까? 좀 특이했었죠? 네, 그러나 자주 쓰이는 수법입니다. 붙이는 수. 이쪽으로 20. 저렇게 붙이면 네, 우리 바둑을 처음 배우거나 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붙이면 근데 일단 젖혀봅시다. 이쪽으로 젖히거나 이쪽으로 젖히는 건데요. 이쪽을 젖혔어요. 이쪽을 젖히면 좀 안전하겠죠. 우리 편이 좀 많은 쪽이니까요. 일단은 우리 편이 많은 쪽으로 젖혀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21번. 자, 이때 백이 어떻게 했나요? 뭐 그냥 뽑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젖혀놓고 바로 끊어가는. 이렇게 끊어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이렇게 끊어왔을 때. 어디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군 전투가 벌어졌을 때 우리가 한번 기억해 두시면 아주 유용하게 쓸수 있습니다. 그런 장면에서 어떻겠죠? 맞나요? 이쪽으로 오늘은 단수를 쳤습니다. 축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일로 단수했어요. 네, 단수 24번, 25번. 네, 나가자마자 택했어요. 근데 축은 안 됩니다. 네, 이렇게 계속 가면 2번에 걸리기 때문에 축은 안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가만히 이었죠. 네. 이렇게 이었습니다. 그대로 이었고요. 네, 잊고 나니까 22번으로 이제 사석 작전. 네, 뻗었죠. 네, 28번 뻗어서 여기에 약점을 보강하라고 이렇게 압력을 넣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있는 수, 호구 치는 수. 두 가지 정도 수가 있죠. 그의 선택은 호구를 쳤습니다. 29번. 치고 나니까 백이 어떻게 했어요? 바로 활로를 바로 막아가죠. 활로가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인데요. 바로 막아갑니다. 그죠? 바로 이렇게 막음으로써 흑도, 백도 활로가 하나, 둘, 셋, 네 개입니다. 활로 싸움이죠. 예, 수상전입니다. 수상전일 때는 빨리 뭐 해야 돼요? 줄여가야 되겠죠. 네, 그래서 닥쳐 이은 겁니다. 네, 31번, 32번, 33번. 기본, 예, 수상전이 걸렸을 때 하는 이제 이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되고 나니까 백이 바로 이렇게 막아가진 않고요. 막아는 수는 뭐 젖히는 수가 있으니까요. 바로 여기 급소, 이곳을 바로 떴죠. 네, 34번을 뜨면서 잡으라고 이제 28, 32, 22. 이 수를 잡아라. 이렇게 압력을 넣습니다. 그건 그냥 잡으면 되는데, 잡기 전에 한 수가 있죠. 뭡니까? 그렇죠. 잡기 전에 약간이라도 득을 봐야죠. 예. 이 돌을 일단 압력을 넣어주는 겁니다. 35번. 이제 손뺄 수는 없습니다. 다음 치면 바로 죽어버리니까. 요석이잖아요. 지금 이 돌이 죽어버리면 이 돌은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살려야 됩니다. 이 요석은. 네, 살리는데 호구로 살렸습니다. 자, 이거는 다음에 이쪽. 젖힘을 일로 호구를 떴을 때이 젖힘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좀이 35번에 호구로 보강도 하면서 이 돌에도 힘을 실어주는 그런 수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흑은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죠. 받으면 이 돌이 예, 전멸을 하겠죠. 그래서 바로 수상전에 젖혀서 잡아두었습니다. 자, 일단 일단락 되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백은 바로 36번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 예, 아주 좋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젖혔습니다. 흑이 계속 받진 않았죠. 우리는 보통 바둑을 두면 젖히면 뻗고 계속 받게 되는데요. 이렇게 프로기보나 이런 걸 보면 해두고 바로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도 한번 그냥 흉내라도 내어보는 것이 좋겠죠. 38번 뜨자마자 흑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지금까지 이 돌, 14번과 4번, 16번, 아무 반응을 하지 않았던 이 돌에 눈목자 미끄러지기. 뭐, 삼삼도 급수가 있는데요. 눈목자 미끄러지기, 저런 수법. 네, 39번. 네, 저런 수는 우리가 배워둘 만한 수입니다. 이렇게 미끄러지기. 자주 나와요. 이런 수는. 이런 수, 삼삼. 아, 그러니까 백이 어떻게 했어요? 그냥 삼삼을 가볍게 지키죠. 뭐, 건드리진 않죠. 막 붙이거나 뭐,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40분으로 그냥 가볍게 지켜버렸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게 그 다음 수는 어디였죠? 기억나시나요? 바로 33에 뛰어들었습니다. 정말 33 요즘 많이 나오죠? 네, 33에 뛰어들었습니다. 뛰어드니까 이제 100으로서는 이제는 뭐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곳으로 막을 것이냐, 이거로 막을 것이냐만 선택하면 되죠? 네, 막았습니다. 막으니까 당연히 나가고요. 이때 어떻게 했어요? 오늘은 네, 뭐 뻗었나요? 아니면 한칸 뛰었나요? 아니면 2점을 돌려요. 그렇죠. 오늘은 2점 말입니다. 이세 가지 정도만 기억하고 있으면 33에 들어오는 것은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사용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 이것, 이것. 오늘은 2점머리 두들기기 이곳이었습니다. 2점머리를 두들기면요. 젖히면 예전에는 많이 뻗었는데요. 요즘 젖히면 바로 2단 젖혀서 네, 바로 실리를 챙겨버리죠. 네, 40. 그러니까 여러분도 흉내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44에서 40. 그러면 있지는 않죠. 네, 이것은 없고요. 단수 쳐서 네, 당연히 46번을 제압합니다. 네, 제압하면 단수 따먹고 52번까지. 나중에 그건 이제 끝내기 겸 이렇게 빠져놓으면 이거 주의할 게 있는데요. 이건 이제 아이들한테도 가르쳐줘도 1번 했을 때 아이들이 많이 실수를 하는데요. 이게 투상들이죠. 이렇게 빠졌을 때 100은 2번입니다. 2번으로 떠야 되는데 가끔 3번으로 100이 떠서 흑이 2번을 떠서 이 돌을 다시 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패가 생겼다면 하는데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1번으로 흑이 빠지면 백이 2번으로 떠야 된다는 거. 그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흑이 이렇게 빠졌을 때 조심하세요. 빠졌을 때 백이 어디로요? 이쪽으로 해서 이 점을 잡을 수 있다라는 거. 이때 이거 아주 두터운 자리죠. 굉장히 두터운 자리입니다. 자, 제가 보세요. 물론 백이 뜬다면 이렇게 뜨면 됩니다. 그런데 백은 이 장면에서 단수 하나 쳤죠. 이곳을 너무 커지는 것을 좀 방비하면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한번
자동으로 진행을 시켜 놓을 테니까요. 네, 여러분도 한번 끝까지 보시고 오늘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소목, 2번 합점, 3번 소목, 4번 합점. 3번을 지켰습니다. 6번으로 왔고요.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기억하셔야 된다 했죠? 자, 13번 날짜를 가봤고요. 입구정력 15번에 뻗었고 한칸 띄었습니다. 17번, 18번, 19번 수법, 20번 수법에서 젖혔을 때 끊었죠. 네. 단수, 네, 그 다음에 단수. 나갔죠? 그리고 이었다라는 거. 네. 28번 뻗었을 때 29번은 꼭 하셔야 됩니다. 30번 했을 때 31번으로 수상전환 했죠? 네, 33번까지. 네, 35번 먼저 하고 36번 할때 30번 잡아놨다는 거 기억하시고, 38번 했을 때 39번과 40번 경우 기억하시고, 33에 들어왔죠? 네, 2단 젖혔습니다. 네, 이렇게. 단수 이었죠. 네, 그리고 단수. 그리고 2점 잡아먹는 거. 52번 했을 때 53번, 네, 두둑했고요. 54번까지.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꼭 외우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둑은 사랑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